고릴라 라디오. 고고 고릴라. Alive. 생생하죠 하루가. Alive. 생생해요 생기가. 생생 비타민. Alive. 비타민 미네랄에 보조 성분 식물 영양소가 한 알에. Alive. 건강 기능 식품. 누. 누비지오 위크가 시작됩니다. 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입을 하면 누비지오. 지. 지나칠 수 없는 대박 할인이 매월 21일에. 오. 오 역시 이벤트도 누비지오. 기분까지 푸근한 생활친구. 입을 하면 누비지오. 오늘부터 장보기는 마니커. 마니커. 닭고기 일상 생생하는 마니커. 마니커. 간편하게 톡톡. 스마트폰 톡톡. 장보기가 착한 가격 푸드포털 마니컴. 마니컴 닭고기도 장보기도 마니컴. 좋은 푸드포털 마니컴몰. 당신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감동이 여기 있습니다. 낮보다 더 찬란한 숲속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빛의 향연 오크밸리 3D 라이팅쇼. 네버랜드의 별빛처럼 펼쳐지는 국내 최초 3D 라이팅쇼. 오직 오크밸리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Sonata of Light, Oak Valley. 응답하라! 응답하라! 헤어롬기 프트! 헤어롬기 프트! 응답하라! 한쪽 불이 떨어져 간다! 한쪽 불을 보급하라! 반복한다! 한쪽 불을 보급하라! 여기는 헤어롬기 프트! 주문한 반쪽물 반송 완료!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헤어롬기 프트!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맞이하고 초미세먼지는 차단하라! 초미세먼지 차단망 트리테크!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0.25mm 극세 섬유로 초미세먼지는 차단하고 바람과 햇살은 통과하고 독일에서 인증받은 초미세먼지 방충망 트리테크. 튼튼한 어린이가 튼튼한 어른이가 되기에 한화생명이 만들었어요. 증강현실로 양치교육도 즐겁게 해주는 라이프 플러스 아이조아 어린이 보험. 양치, 놀이가 되다. 라이프 as a service. 라이프 플러스 한화생명.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DLS 클리닉. 흐트러진 피부 다시 되돌릴 순 없을까? 내 피부에 꼭 맞는 맞춤 솔루션 어디 없을까?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의 리프팅. 변화의 시작은 DLS 클리닉으로부터. 리프팅의 명가 DLS 클리닉.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없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난인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닝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2018 KFA 올해의 선수상 황의조 선수. 올해의 골 손흥민 선수 수상. 그 밖의 모든 수상자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배튼에도 한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2월 18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미카의 We Are Golden 들으셨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속보. 2018 KFA 시상식에서 올해 선수상은 황의조 선수가, 베스트 골은 손흥민 선수가 수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좀 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최한 KFA 시상식이 열렸는데, 네, 제가 또 사회를 봤기 때문에, 예, 5년 연속 사회입니다. 거의 뭐 아카데미상을 한 사람한테 맡기는 그런 느낌. 네. 뽀디랑 봤고요. 올해 선수상은 황의조, 장슬기 선수, 남녀 선수상, 그리고 지도자상은 김학범 감독과 유영실 감독, 남녀 지도자상이고, 영플레이어상은 수원 삼성의 전세진 선수와 또 여자 선수는 조미진 선수, 또 올해의 골은, 네, 독일전 손흥민 선수의 골이 선정됐습니다. 네, 모두 축하드리고, 네, 다 또 제가 제 목소리를 중계했던 순간들이 또 나와가지고, 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축구장에서 축구 팬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준 모든 선수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내년에도 재미있는 경기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1월 아시안컵을 포함해서요. 단독 중계를 한다고 JTBC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적당히를 넘어선 아주 불편한 사연들 오늘도 초공감하면서 같이 뒷담화해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이춘 윤태진 씨가 나와 있는데요. 윤태진 씨를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도 있으니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으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맛 디디치킨,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ABL 생명보험,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아우디코리아, 피자 알볼로,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알바천국, 프라닭치킨, 파리바게뜨, 크렐 오토모티브, 우정사업본부, 국민인수의 성원 에드피아, 불스원,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노랑통닭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 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소스, 새콤아삭 수제 피클.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 피자샵으로 갑오개혁 1688-2827. 세 가지 맛, 디디치킨, 후라이드 양념간장. 디디치킨 세 가지 맛 디디치킨.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없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치킨은 나의 소울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후라이드도 양념도 하나도 자꾸자꾸 생각나네. 후창치킨 후창치킨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후라이드는 후창치킨.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영어로 하면 A Better Life. 앞글자만 따면 ABL. 그러니까 보험은 아, ABL 생명.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보험은 ABL 생명. 기억하세요. 보험은 ABL 생명. 중부대학교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 있는 중부대학교.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꿈을 향한 도전이 기쁨과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대학교. 취업과 창업이 강한 대학, 중부대학교. 더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당신을 위해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선사하는 TFSI 엔진으로 더 강력하게, 더 자유롭게. 아우디 A6의 프로그레스. TFSI로 더 완벽해지다. 아우디 A6 TFSI.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피자 알볼로 충남 아산 점주예요. 알볼로 무지하게 힘들어요. 프랜차이즈라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내가 매장에서 다 만든단 말이오. 근데 이게 바로 수제 피자지요. 한번 드셔보셔요. 피자 알볼로.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247님, 길 가다가 찹쌀떡 육성으로 외치면서 찹쌀떡 파는 분을 발견해서 3,000원어치 사왔어요. 아직도 있다니 정말 반가웠네요. 저도 홍대인가 합정인가 어디서 한번
술자리 끝나고 이렇게 배가지고 샀는데 오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반갑죠. 네. 파는 분이요, 파는 분. 예. 빻는 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제가 오늘 큰 시상식을 하고 와서 좀 그래요. 9900님, 겨울하니까 작년 이맘때 크리스마스 앞두고 저를 찬 그녀가 생각나네요. 전화해봐도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비참 아닙니다. 오늘 불편불하는 날이고요. 내일 보내주세요. 예. 패스. 전화는, 네. 하지 마시고. 3028님, 저 크리스마스에 출근합니다. 열일하고 집에 와서 배텐 들을게요. 헤헤. 아, 25일 얘기신데. 아,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 예, 남이춘 윤태진 씨와의 생방송이 예정돼 있었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크리스마스에 해외 출장이 잡혀서 남이춘과의 크리스마스 특집 코너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로 옮겨서 생녹방을 하는 걸로 스케줄이 변경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 주간은 월요일에 용국수님과 생방송 그리고 남이춘과는 생녹방 그다음에 박펠레와 또 비참 생녹방도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생방송 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출장은 그 갑작스럽게 또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엄청난 화제잖아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을 무박 2일로 잠깐 뵙고 오는 그런 출장인데 나중에 기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동 씨와 함께 가게 되겠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인 줄 알고 원샷 했는데 까나리 액젓이었다면 그 기분 뭔지 알죠? 혹시 난 침대인 줄 알고 점프해서 누웠는데 딱딱한 돌침대였다면 그 기분 뭔지 알죠? 까나리 액젓 원샷한 기분만큼 불편하고 돌침대에 점프한 것만큼 찜찜한 불편 사연들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대국민 불편 유발자 판독 프로젝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너무 착한 게 매력인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지난주에 또 나주배 회식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후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던데. 맞아요. 네. 또 노래방을 갔어요. 그리고 많은 영상이 또 제 폰에 저장이 됐습니다. 네. 아 근데 그날 막 길거리에서 팬들도 엄청 알아보시고 뭐 그러셨잖아요. 네. 배디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막 그러고. 근데 네. 제가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시은 아나운서랑 깜짝 놀랐던 게 다들 막 이렇게 와 뭐 누구다 이게 아니라 어 조춘 조춘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어 마치 진짜 걸그룹이 된 것처럼 네. 그래서 엄청 웃었습니다 둘이. 아 네. 채팅창에 떴긴 떴네 라고. 그러니까요. 네. 너무 놀랐어요. 아무튼. 좀 웃겼습니다. 네. 즐거웠어요. 근데 조금 놀다 만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또 놀아요. 4차까지 갔는데 뭘 더 놀아요. 뭔가 아쉽지 않았어요? 아, 뭔가 부족했어요. 예. 뭔가 막 아,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살짝 뭐 조금씩 부족했던 네. 네. 아, 배성재가 키운 걸그룹 배장법수와 주춘주춘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2집 언제 내냐고 하신 분 있는데 네. 그날 사실 거의 2집 앨범이 제 핸드폰 안에 있어요. 그래요? 네. 뭐 그때 거의 한 7곡 정도를 촬영을 했는데 이거 사실 거의 한 10년 동안 풀어도 남을 것 같아요. 그날 뭔가 그냥 네. 그날 노래방은 뭐 도전정신 시범정신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공개 네. 때문에 네. 예. 그 노래가 사실 줄임말로 쓰인 적이 없어요. 90년대 초반 노래라서. 네. 지금 그아사라고 불립니다. 저보고는 그아싸라고. 네. 그아싸. 저를 위한 줄임말이 돼버렸어요. 그아싸. 그아싸 그거 뭐지? 배성재예요. 이렇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잘하지 않아요? 진짜? 클레어드루님이 미춘이 누나 이번에도 건졌죠? 찡긋했는데. 아니요. 이번에는 아예 그냥 갈 때부터 네, 안 부른다는 조건하에 갔습니다. 네. 사실 그때도 안 부른다는 조건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네. 그때는 제가 그렇게 뒤통수 맞고 몰랐고. 네. 하여튼 이번에는 철통 보안으로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카메라맨이었습니다. 틈이 없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네, 주시은 아나운서는 좀 공개되면 앞으로 커리어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주시은 아나운서. 네, 네 그렇죠. 거기 이렇게 노래방에 길게 붙어있던 그 봉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했죠. 주시은 아나운서가. 다들 너무 궁금해하잖아요. 봉이 나오면.
자, 아무튼 배텐을 통해 알리고 싶은 윤태진 씨의 뭐 이슈거리 없습니까? 뭐 딱히 네 뭐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요? 네. 1인 크리에이터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있던데. 아, 홍보 가능합니까? 네, 뭐 제가 원래는 한 예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는데 좀 제가 알다시피 겁이 좀 많아가지고 주춤 하다가 네 그러다가 너튜브를 한번 해볼까 하고 그래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내년쯤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 뭐 너도나도 하고 있어서 그죠? 아 거기에. 춘튜브라고 오고 있고요. 네. 저희 베텐에는 촌튜브도 가능하고 춘튜브도 가능하고 가능한 자원들이 많아요. 네. 자, 그러면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너무 착해서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착해서 옆에 있는 내가 쓰레기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너무 착해서 오히려 부담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주변 사람들을 고발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고요. 초공감 사연에는 커피 이용권 챙겨드립니다. 네, 윤태진 씨도 뭐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 많이 들어요. 네. 인정해 버리면 누가 착한 사람을 네. 보겠습니까? 아 근데 썩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손해 보는 스타일? 손해 보는 스타일, 피해 보는 스타일, 약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당한 게 있나요? 뭐 최근에도 많고 저는 항상 그래요, 뭔가. 네. 그래서. 네. 그렇군요. 배디는 착한 편인가요? 저요?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양심적이고 네. 정의, 착함 이런 쪽을 추구하는데. 맞아. 그렇다고 말이나 뭐 행동을 굳이 착하게 하진 않아요. 그 모든 게 가려지는 행동. 말과 행동을 합치면 나쁜 놈이다. 네. 있고. 가끔 내가 못돼진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는 행동은 딱히 그 못된 행동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생각을 사람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 나 너무 못됐다 하면서 약간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는 편입니다. 아 밖으로 꺼내진 않고? 네.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사람이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못된 생각을 한 적 있습니까? 베트남에서? 아니요. 베트남에서 못된 생각 한 적은 없는데. KBSN 있을 때? 아 그때도 뭐 딱히. 아까 많이 당했다고 하셨는데. 학교에서 좀 많이 당하고 피해보고 살았어요라고 했는데. 예, 피해보는 스타일이었어요. 뭔가. 거기 몇 년 계셨죠? 거기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4년? 아. 네. 4년 좀 넘게 있었죠. 그렇군요. 네. 지금 약간 펜으로 꾹꾹 눌러쓰고 빡빡 지우고 있는데 KBSN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숫자 썼어요. O하고 X만 그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그걸 파여가지고 저기 책상 물어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책상에서 피나겠어요. 아니에요. 엄청 긁어버리시네. 네. 펜 부러지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래요. 지우고 싶은 기억 하신 분 있고.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불편 유발자들 한 줄 문자 사연 한번 볼까요? 익명 요청하셨어요. 네. 제 친구가 말이죠. 너무 착해서요. 상대방 기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말을 항상 빙빙 돌려 말합니다. 속마음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합니다. 아. 이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빙빙 돌리면 이거는 물론 뭐 본인은 손해보지 않겠지만 네. 주변에서는 좀 답답하고 친해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의 방향을 모르니까. 너무 뭐 쌓아놓는 느낌. 그나마 근데 말을 빙빙 돌려 말한다는 건 말은 하시네요. 네. 그렇죠. 보통 예.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원하는 대로 해. 교란하거나 이제 말을 안 하거나 둘 다 굉장히 답답한 경우들이 네. 있고 그게 일관성이 있으면 되는데 항상 이제 그냥 착한 결론으로만 가버리면 옆에 가까이 있다가도 왠지 초라해지는 것 같고 왠지 얘랑은 터놓을 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클레어드루 님이 빙빙 돌리지 말고 익명이면 이상진이라고 하자. 아니요. 아니에요. 그분 아닙니다. 다른 이름인 거를 제가 확인했고요. 이게 제가 또 읽을까 봐 익명 요청 이렇게 바뀌었어요. 0281님 너무 친절한 옷가게 직원 빠질 수 없죠. 차라리 말을 걸면 혼자 보겠다고 대답이라도 할 텐데 너무 착해서 저한테 말도 안 걸고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면 더 불편해요. 예. 아. 저도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네. 사실 들어갔을 때 그냥 신경도 안 쓰는 매장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정책적으로. 그게 저는 너무 편한데. 저도 그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매뉴얼이.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어떤 거 찾으세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네. 뒤에서 이제 대기하시면. 맞아. 못 고르겠어. 나가라는 건가? 맞아. 이제 또 가끔은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보면
아니 지금 내가 안 살 것 같은가 이런. 네 맞아요. 송종국 피구 영업이라고 한다라고 용어를 정하신 분 있어요. 송종국이 피구 마크 하듯이. 파수들은 그때 스몰 토크 하려고 하죠 보통. 그때 스몰 토크.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뭐 필요한 것 같으세요? 말 한번 해본다. 이정우님, 착해서 저랑 네 번이나 데이트해준 그녀. 전 그녀도 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고백은 또 거절하더군요. 착할 거면 끝까지 착하던가. 그렇죠. 저도 약간 이런 편이에요. 그래요? 네. 아 소개팅 한 다음에 애프터 신청하면 이건 아니다 싶어도 만나줍니까? 거절하기가 좀 죄송하니까 그래도 한 번 만나고 거절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 네. 딱 계산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랑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그쪽이 너무나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애프터를 몇 번까지 만나봤습니까? 보통 그냥 한 번 정도. 한 번 더? 한 번 정도. 네. 근데 와서는 이미 마음을 닫아놓고 그냥 영혼 없는 리액션?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막 그거보다 더 발전되는 생각들을 안 하는 건데, 근데 왜냐면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 기회라보다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는 보통 그렇게 애프터를 열심히 신청하시는 분들은 세 번 만나면 사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두 번 만나고 제가 정중히 죄송하다고 거의 네.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정말 죄송하다고. 진짜 이상해서가 아니라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요. 1388님 아이스크림 가게 매니저입니다. 새로운 알바생이 너무 착해서 손님들께 아이스크림을 정량 이상 담아줘요. 덕분에 매출이 훅 줄었습니다. 그만 좀 퍼줬으면. 알바생이 너무 착해서. 이거는 고맙긴 한데. 매니저 입장이나 점주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 완전 영업 손해니까 문제가 크죠. 어떻게 되나 이거는 근데 뭐라고 그 어댑니까? 라고 물어보고 네. 가려고요. 그럼요. 2002님 누가 봐도 안 어울리는데 손님 너무 잘 어울려요 라며 과하게 칭찬하는 옷가게 직원 불편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힐끗 보는 시선도 느껴지는데 그만하세요 그만.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잘 어울린다고 얘기하는 것도 센스가 있어야지. 이제 그냥 잘 어울린다가 아니라 뭐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센스 있게 얘기해주면 그럴싸해요. 맞아요. 뭐 손님은 지금 어깨가 너무 넓으셔가지고 사실 이 옷이 조금 이렇게 약간 벙벙하게 입으셔도 볼만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산 옷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는 오버사이즈거든요. 손님. 좀 뚱뚱하시지만 그냥 이 정도로 걸치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담백하잖아요. 그 애가 어깨 굉장히 넓으시고 몸통이 굉장히 두꺼우셔가지고 사실 이런 옷을 입으셨을 때 좀 낙낙하고 네. 남자 나오세요. 뭐야? 뭐야? 낙낙하고 남자 나오세요. 네. 9002님 제 친구는 너무 착해서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안 해요. 최근에 독감 걸려서 주사까지 맞고 절 만나러 왔더라고요. 약속이야 다시 잡으면 되는데 답답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착하다. 진짜 착하다. 약속 취소하면 너무 미안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아파서 이게 못 나올 정도인지 아닌지 고 애매할 때 거기서 사람이 이제 이거는 좀 놀 기분은 아니다. 네, 뭐 이럴 때는 연락을 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이 정도면은 내가 취소하기 너무 미안한데 그래서 굳이 나가서 중간에 또 사달이 나서 골골골. 몸이 더 안 좋아지고 막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조심해야 돼요. 네. 채팅창에 그건 미련한 거야라고 하십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여러분의 고민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너무 착한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했던 사연들 보내주세요. 커피 소년 행복의 주문. 버스에서 택시에서 차가 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랜드프로 오!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프로.
겨울만 되면 시베리아 같은 사무실 올겨울엔 원적외선 히터 엘리온과 함께하세요. 책상 아래 두면 건조함없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집니다. 365일 36.5도 히터 엘리온. 엘리온은 선조이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경리본, 경리본, 경리회계 시작은 경리본. 창업 사장님도 경리 직원들도 경리본. 뻔뻔뻔뻔뻔뻔. 참 똑똑한 경리본.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요도 있습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추위가 주춤하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 나오실 때 황사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야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 등 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종일 먼지까지 뒤엉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새벽에는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빗방울 또는 눈날림이 있겠습니다. 한편 갈수록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북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고요. 여기에 강원 영동에는 강풍특보도 발효돼 화재 위험이 더 높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도, 한낮 기온은 6도가 되겠습니다. 고객 마음 내 맘 같이 언제나 맑음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철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누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 너무 착해서 불편했던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김희수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제 친구는 마음이 여리고 참 착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조금이라도 피해를 줬다 싶으면 사과부터 합니다. 그래서 늘 미안하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야, 미안한데 우리 밥 먹으러 갈까? 밥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래, 뭐 먹을까? 미안한데 네가 고르면 안 될까? 나는 진짜 아무거나 다 괜찮아. 미안해. 너한테 메뉴 선정에 너무 큰 부담을 준 것 같다. 미안해. 응. 그럼 요 근처에 맛있는 돈가스집 있으니까 그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미안한데 내 차 타고 가는 거 어때? 야,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차 타고 가자고 내 생각만 했나? 너는 버스 타고 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지. 진짜 미안. 네 차 타고 가면 나야 좋지 뭐. 빨리 가자. 야, 미안한데 여기서 잘 좀 맞지. 야, 미안한데 앞에 차가 끼어들 것 같아서 양보하고 가도 될까? 야, 미안한데 라디오 살짝 틀고 가도 돼? 야, 미안해. 내가 너무 빨리 달렸지. 시속 60km인데 62km로 달렸어. 미안. 알았으니까 내리자. 도착했어. 미안. 내가 너무 천천히 운전했나 봐. 문을 닫았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운전 못해서 그래. 미안해. 아니야. 시간 체크를 안 한 내가 미안하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네가 미안하다고 말하게 해서 내가 미안해. 시간 체크를 해보라고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하, 못 챙겨서 진짜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입을 열 때마다 미안하다고 해서 내 마음을 너무 미안하게 만드는 제 친구. 그 마음 알겠으니까 이제 제발 그만 좀 미안했으면 좋겠어요. 누나 미간부터 미안해하고 있다. 미안해. 미간으로 연기해야 미안해. 되죠. 사실 미안한 거는. 미안해. I'm so sorry but I love you라고 하신 분 차단해 주시고요. 클레어 드루님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그만하면 안 돼 미안해. 자 이런 식으로 옆에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 괜히 사과하게 만든 것 같아서 불편하고 그렇죠. 미안하다는 얘기는 속마음이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건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어떻게 좋은 결론을 내줘야 되나가 제일 신경 쓰입니다. 이거 그냥 습관이에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꼭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게 입에 붙어버렸고 나는 항상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몸을 사리겠다는 그 표현이 미안해 죄송해요 밖에 없는 거죠. 약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당한 게 맞나 봐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었을까 네, 추측해봅니다. 네. 남이춘이 하도 미안하다고 해서 알파들 목소리도 살짝 짜증난 목소리라고. 그건 기계입니다. 딥마인드가 아니에요. 네. 미안해. 예. KBSN 미안해. 퇴사해서 미안해. 아, 미안해. 그래요. 최희 미안해. 이양 미안해.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미안한 후배 있나요, 혹시? 아, 미안한 후배. 현 직장에? 아, 뭐, 다 미안하죠. 네.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효주야, 미안해. 네.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제 코가 석자라고 생각해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다 미안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좀 덧붙이자면, 네. 뭔가 역할이 나눠져 있었다. 저의 동기와 저와. 뭔가 이런 역할들. 네.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약간 좀 살뜰히 아이들을 챙기는 엄마 같은 스타일이라면 정인영 씨가 네, 우리 네. 인영 언니가 저 같은 경우에 되게 쿨한 아빠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뭔가 선배님 저한테 오면은 아 그거 하면서 이렇게 좀 그때 딱 쿨하게 딱 해주고 그리고 뒤처리 안 하고 잊어버리고 아 후배 너 그때 힘들었었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아빠들이 뭐 보다 보면 아이들의 친구들 이름 잘 못 외우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역할에 나눠져 있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본인이 군기 반장이었다 뭐 이런 얘기. 네, 군기는 잡지 않았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네. 혀가 길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 넘어갈게요. 네, 그렇군요. 고문관이었냐고 물어보고. 아, 결국 악역을 본인이 했다. 아니에요, 악역 아니었어요. 네. KBSN의 히틀러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아. 진짜 아니었는데 네. 나 악역 아니었는데 집합 몇 번 시켜봤어요? 아, 한 번도 시켜본 적 없어요. 아, 네. 그냥 1대1로 처리하는군요. 원래 얘기는 1대1로 네.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아메리카 아 그래요? 잠깐 따라와 이런 식으로 아니야. 옥상으로 가나요? 아니면 그 주차장으로 가나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네 그냥 넘어가면 아무데서나? 안 돼요? 아무데서나 네 넘어가자 넘어가자라는 거는 저에게는 앞으로 한 10번 정도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난 아메리카노님, 배성재 미안해, 중계권 못 줘서 미안해. 미안해. 네. 네, 미안해. 그치만 오랜만에 배띠 목소리 들어갔고 너무 재밌었어요. 뭐가요? 중계할 때, 얼마 전에. 아, 스즈키 컵? 네, 네. 진짜. 시청률이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터져서 지금 SBS 전체가 다들 놀랬습니다. 주변이 다 놀라고. 저도 이걸 놀라는 게. 주변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안 본 일주일 내내 야, 그거 잘 봤다.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뭔가 고파 있었던 축구 팬들의 배디 목소리를 못 들어서 저도 너무 갈증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 모든 시너지가 다 터진 날이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 계속 외치셨어요. 네. 울지 말자. 이거 우리나라 아니야. 울지 말자. 울지 말자. 울지 마, 성재야. 아니 월드컵이랑 아시안 게임 때 안 울었는데. 울지 말자. 아. 황석호인 폭상이라고. 아, 폭상이 아니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덕상. 네. 예. 덕상. 아, 배트코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배트코인. 네. 방문수엉 아직 안 왔나요? 현지 가가지고 쌀국수 먹고 왔던데. 네. 자,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정영희님.
친구형 실컷 보고 있는데 옆에서 글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 라면서 이해하며 착하게 받아치면 갑자기 맥이 빠지면서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다. 아 그렇구나. 아 요것도 또 이해. 마음이 너무 넓은 사람. 황희정승 스타일.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그 사람 스타일이지라고 하면. 아 이것도 뭔가 그 전 직장에 그림이 싹 이렇게 조금씩 점선으로 그려지네요. 아니 왜 전 직장? 어떤 선배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선배가 그럴 수 있지 태진아. 아니요. 저는 선배님들에게는 흉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아침마당에서 자주 보던 장면이라고 하시면 돼요. 다음은요. 1648님 마트 시식코너 직원분들이 너무 착하고 친절해서 자꾸 사게 됩니다. 만두와 소시지가 냉장고에 쌓여가는 것이 불편해요. 이거는 약간 고객님께서 네 너무 너무 착하신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의 잘못은 아니고 사실 그분이 맛있게 잘라놔요. 이게 그분들이 가장 귀신 같은 게 뭐냐면 제품도 맛있지만 네. 그 제품을 시식으로 먹었을 때 가장 그 아 이거 더 먹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그 크기로 잘라놓습니다. 아 소세지 뭔가 있잖아요. 예. 부족한 그 그렇죠. 사이즈. 딱 먹고 이렇게 되는 느낌. 9616님 2등병 때 착한 상병 선임이 저한테 일은 안 시키고 혼자 하려고만 해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일병 선임이 왜 넌 안 하냐고 혼내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그때 일병이 야 보고 있냐? 그런 식으로 노냐? 야 손 한가한다. 하지 말란다고 진짜 안 한대. 와 하지 말란다고 진짜. 아 둘이 짠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거 소름인데. 일병과 상병이 짠 거라고. 네. 예. 5781님 회사 직속 후배가 거절을 잘 못해서 남의 팀 온갖 자비를 다 받아오는데 일은 더럽게 못해서 뒤처리는 다 내 몫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뒤처리해야 되는 또 선배의 느낌이 있죠. 남의 팀 온갖 잡일을 받아오면 그 팀으로 보내버려야죠. 왜? 남의 팀 잡일을 왜 받아옵니까? 왜 여기 있니? 오지랖인데. 네. 이거는 알려줘야죠. 업무의 어떤 선을. 네. 이게 전부 다 거절을 못해서 다 일어난 일들인 것 같아요. 너무 착해서. 지금 본인이 거절을 못해가지고 당한 게 많다고. 아니요. 반복적으로 어필하고 계신데. 어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어필할 필요가 없어요. 네. 4664님. 네. 어제 미용실에서 커트했어요. 디자이너님이 인물이 훤해졌다고 기분 좋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거 디자이너분이 너무 착하신 거겠죠? 저 원형 탈모인데. 훤하다는 말은 사실이긴 하네요. 그죠? 팩트를 얘기하신 거고. 이제. 어제 그분은 뒤에 계셨으니까. 네. 헌하다 말은 그렇죠. 사실이었던 걸로. 아라고 하신 분 있고 영업당했다고 하신 분 있고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신 분 있고 비참해 보내라고 하신 분 있고 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또. 배디오? 아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왜요? 예? 탈모세요? 아니요 뭐 지금은 아닌데 언젠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은. 그렇구나. 다음은요. 8319님 자주 만나는 남편 친구 와이프 5살 아이들이 놀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도 자기 아이 혼내고 자기 아이가 잘못한 거는 더 혼내고 불편합니다. 이거 약간 노린 거다. 그죠? 그러란 듯이. 이건 불편하라고 하는 건 같은데. 네. 저도 옛날에 괜히 그 친구의 엄마가 같이 잘못했는데 네. 친구만 너무 때려서 너무 보면서 불편해서 근데 그거는 교육적 효과는 충격이 있었어요. 충격요법으로 진짜 나 때문에 연대 책임으로 딴 사람이 고통받는다.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그게 왠지 부당한 것 같더라고요. 연대 책임의식이라는 게 잘못은 어쨌든 내가 한 건 나 같이 받고 네. 여기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잘잘못을 이상하게 딴 사람이 엉뚱하게 독박을 쓰거나 하면 잘못된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테스트형이 그래서 아싸가 됐구나. 다음요. 1169님 혼잣말로 아 사이다 먹고 싶다 하니까 갑자기 나가서 사이다 사온 신입사원이 생각나네요. 너무 미안했어요. 착하네요. 너무 착하네요. 네, 선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사오고. 귀에다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혼잣말인데 귀에다 대고 아 사이다 먹고 싶다 이렇게. 아니면 옆자리인데 앉으면서 이렇게 거의 밀착해 있는 상태에서 아 사이다 먹고 싶네 하고 아 사이다 먹고 싶다 사이다 계속
계속 얘기해. 네. 사러 갈 때까지. 아, 아나운서 신입 중에 이런 오바한 신입이 있었냐라고. 어, 있나요? 아유, 그럼 큰일 나죠. 배디가 뭐. 저는 그런 적은. 아, 오히려 저는 이렇게 후배들이 뭐 이렇게 보통 같은 분장실에서 이렇게 줄지어 분장을 받잖아요. 네?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다들 커피 한잔 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들면 제가 먼저 일어나서. 아. 커피 마실 사람? 제가 사다 주고. 오. 스타일. 오. 누군가 증언을 뒷받침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혼자 얘기해봤자 뭐가 되나요? 오. 자기의 미담을 본인이 말하는. 이게 패턴 감성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개백다님. 신입이 자기 먹으려고 사왔는데 착각한데. 사이다 사왔는데, 아, 야, 나 뭘 그거 사오냐? 이랬는데. 어, 제 건데. 말 못하고. 8181님, 제 룸메는 너무 착해서 거절 못하고 뭐든 다 빌려줘요. 심지어 누가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못해서 저한테 돈을 꺼서 딴 사람을 빌려주더라고요. 이게 착한 건지 순진한 건지. 그래도 친구분한테 돈을 꾸네요. 미안해서 못 꿀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네. 듣자니 이제 돌려받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리볼빙 착함. 이거는 좀 나중에 큰일 납니다. 돈 갖고 착하면. 정말 큰일 나죠. 네. 아니 뭐 이렇게 다 겪어봤어요. 아니 비참하는 날은 어지간하면 이제 제가 경험담으로 뚫는 스타일인데 불편 얘기로 나오거나 뭐 이런 거 하면 남이춘 당한 게 참 많은가 봐요. 네, 돈은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돈 거래는 돈 거래는 지인들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없으면 그냥 네, 없는 대로 사는 게. 네. 아 채팅창에. 호구퀸이라고. 이게 좋은 별명일까요? 이젠 달라진다. 네. 달라진다. 그런 사람들이 꼭, 벽두부터 또 당하고. 새해 달라질 당하고, 거예요. 여름에 당하고, 가을에 당하고, 겨울에 당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해갖고, 또 설날에 당합니다. 네. 달라진다. 네. 네, 6018님. 제 회사 후배 차 타고 결혼식장 같이 간 적이 있는데요. 착해서 새치기 못하고 이 차, 저 차 다 양보해 주다가 결국 결혼식장 1시간 늦었어요. 착한 건 둘째 치고 답답하네요. 자, 이거 뭐. 양보는, 길에서는 근데 네. 양보해야죠. 양보는 네. 이거는 착하다기보다는. 근데 1시간 늦은 건 좀 오바네요. 저도 방송이라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네요. 네. 교통문화라는 게 또. 네네. 다음요. 송지연님. 제 친구는 길거리 전단지 거절을 할 줄 모릅니다. 항상 만날 때마다 한 움큼씩 쥐고 있어요. 괜히 거절하는 제가 못돼 보여서 불편하네요. 어떻게 잘 받는 편이세요? 저는... 원래는 안 받았는데 어떤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고 그분들이 그거를 다 손에서 털어야 퇴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근데 그런 거 그래서 그거 본 뒤로는 좀 받는 편이에요. 네. 그렇죠. 네. 약간 저는 뭐 전단지 알바를 해봤기 때문에 그 애환을 알아요. 네. 다 나가야 나가 집에 그렇다고 갑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는데 또 못 받을 때가 있죠. 근데 추울 때 그럴 때는 거의 다 받게 돼요. 근데 목동 같은 경우에는 SBS 길 건너에 그 광장 쪽에 네. 너무 많아요. 저번에 한번 산책을 하려고 걷는데 5개를 받았어요. 아 근데 그것도 이렇게 자 이렇게 주시는 좀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걸어가는데 이렇게 가슴팍에다 팍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전단지 이렇게. 저 부적 붙이는 줄 알았어요. 그럼 깜짝 놀라서 받게 되죠. 퇴마사처럼. 그러니까요. 저를 퇴치하나 싶을 정도로 팍 하고 붙이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받기가 너무 조금 기분이 살짝 상하긴 하지만 네. 그리고 굉장히 추운데 연로하신 분이 이거 제발 좀 가야 내가 집에 가라는 느낌이어서 아이고 딱 받았는데 종교 전단지 이러면 도를 믿으시는 거 네 0991님 제 동생은 착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차에서 코를 파고는 이물질을 막 버릴 수 없다고 내릴 때까지 코딱지를 쥐고 있어요. 제 차를 아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좀 더러워요. 아니 휴지에다가 닦으면 되잖아요. 이거를 착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착한 게 아니라 더러운 장르로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0991님 자체가 장르 구별을 잘 못하시네요. 착해서. 1009님 아는 형님은 너무 착해서 거절을 못하고 전 여친 결혼식에서 사회 봤어요. 자존심도 없는 형님 같으니라고. 바보 왜 그랬어? 뭐예요? 경험담이에요 또? 아니요. 그런 적 없죠, 저는. 이런 부분에선 제가 칼 같습니다. 네. 칼 같다고요? 네. 뭐 부탁받은 적 있어요? 아니, 부탁
네, 그러게 사회 부탁 같은 거 보잖아요. 전 남친한테? 아, 전 남친은 아니지만, 네. 네. 전 남친은 칼같이 자르는 편이고. 아, 썸남? 네. 뭐, 아니요. 썸남 혹은, 뭐, 그냥 별로 안 친한데, 그냥 좀 친분이 있는 정도. 근데 막 이렇게. 아, 어장 중에 한 남자가 나한테 사회를 봐달라고 했다. 남자 아니고, 지인들이. 네. 한 번 봤는데, 우리 친하잖아! 이러면서 사회 봐달라고 하면, 네. 자, 어쨌든, 예, 착하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게, 제가 한 30분만 맘먹고 털면, 금전 관계부터 대인 관계부터, 많은 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털지 마세요. 죄지 않는 겁니다. 네. 이종형님, 회사의 어떤 한 동료는 너무 착해서 회사에서 꺼리는 일을 전부 도맡아 해요. 남들 대신해서 야근도 하고요. 덕분에 약속 있어서 먼저 가는 저희를 되게 기만자를 만듭니다. 불편해요. 그냥 같이 퇴근하지. 칭찬하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꺼리는 뭐라 그러죠? 꺼리는 일 도맡으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고마운 거다? 네, 고마운 거 아닌가. 왜냐면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남들이 조금 꺼려 하는 일들을 도맡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다 못하지만 그래 내가 한번 배워서 해보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밤새고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 직장 동료들이 윤태인 씨를 그냥 두고 다 퇴근했다? 두고 퇴근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한다고 하니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셀프 미담입니까? 아니면 디스입니까? 뭔가 반말입니다. 아, 내가 한다고 했다. 내 네. 바보 같은 착함이. 퇴사 사유라고 하신 분이고. 네. 아, 자꾸 저희가 그 KBSN을 몰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저는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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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도 네, 나쁠 거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요. 유수현님, 회사 후배는 부장님, 차장님 생일 선물을 꼬박꼬박 챙깁니다. 안 챙기는 저만 이상한 애가 돼요. 그래서 저까지 두 분의 생일을 챙기고 선물을 사게 되는데 너무 불편하네요. 에휴. 그냥. 아, 부장님, 차장님 생일 선물을 이렇게 다 챙기는 경우가 보통은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자마자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과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비교 당할까봐. 또 움직이게 되는 그 불편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문화 자체를 뭐 하지 말자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뭔가 네. 예의가 없거나 혹은 뭐 선배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뭐 친구를 뭐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아끼지 않는다거나 그들 나름대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 텐데 약간 이런 경우에 불편하긴 했었던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제가 굳이 그 혹시 그 1인 크리에이터 한다면 이거 콘텐츠예요? 네. 저 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살짝 불편하기는 해요. 뭔가 나는 좀 막 선물을 살뜰히 챙기는 편은 아닌데 막 네. 챙기면 그런 게 에라오는 사랑님 그거 성재형인데라고 하신 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디는 잘 챙겨주시죠. 그럼요. 저는 같이 방송을 하는 제 방송 출연자들에게 최고 스태프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퍼부어주는 느낌인 거지. 네. 또 다 회사 생활 잘하기의 느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만희님. 카드회사나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못 끊어서 늘 예, 예 하며 5분, 10분 통화하고 있네요. 저는 그냥 스몰토크하고 좀 외로워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저희 엄마는 심심해서 그냥 통화하시는데. 그래요? 네. 그냥 되게 친한 사람처럼 아, 네네네네네네.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한참 통화하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 뭐야? 누구야? 이러면은 보험회사. 보험을 들어주시진 않고. 안 들어주는데 예. 왜 그걸 통하고 있어? 그러면은 뭐 심심하잖아. 약간 이렇게. 그 전골 여사님이랑 네. 평소에 대화 좀 하세요. 대화합니다. 심심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대화해요. 김태진 씨 강아지랑만 놀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대화해요. 아, 참. 네. 자, 여러분 광고 듣고 와서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너 만나고 우리 가게 되는 일이 많아. 너무 많아. 알바 너 덕분에 아주 천국이야. 우리 가게에 뼈를 묻어줘. 좋은 알바 찾는 사장님들 지금 바로 알바 천국으로. 알바 천국에서 먹덩이가 들어왔네. 사장님도 알바 천국. 210도의 오븐에서
건강하게 한 번. 깨끗한 기름에서 바삭하게 또 한 번. 오븐 구이와 후라이드의 완벽한 조화. 셰프가 만든 명품 오븐 후라이드. 프라닭 치킨. 치킨이 명품이 되는 순간 프라닭. 치킨도 요리다. 프라닭. 바바, 바바 통신 크리스마스 소식. 이번 크리스마스는 딸기 산타와 초코하우스, 초코트리가 반짝이며 캐롤을 부르는 라이팅 앤 캐롤 케이크와 함께. 크리스마스야, 빨리 와. 크리스마스는 파리바게뜨. 단단한 저음, 선명한 고음, 풍부한 음색이 하나 되는 기술. 하이엔드 오디오계에서 크렐이라 칭한다. 크렐의 감동을 카오디오로. 크렐 오토모티브. 소리, 또 하나의 전설을 품다. 프리미엄 카오디오. 크렐 오토모티브.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 올 한 해도 밤낮 없이 여러분과 달리고 달리느라 고생한 차를 위해 더 강력해진 불스원샷을 내 차에 선물하세요. 더 강력해진 파워로 엔진대를 팍팍팍. 계절마다 새 차처럼 쌩쌩하게 불스원샷. LPG용도 원샷 하세요.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 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Power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자, 배성재 텐 오늘 생방송을 함께 하셨고,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내 주변에 너무 착한 사람들 얘기였습니다. 아, 계속 윤텐 씨의 전 직장 얘기로 자꾸 가버리는데. 아, 진짜 얘기 안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제가 맘만 먹고 하면은 되겠는데. 네, 아니, 왜냐면은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막 정말 너무 싫어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네. 아, 저는 거기 진짜 좋아하는 선후배들이 많아가지고. 네. 장난으로 한 겁니다. 네. 정말 제가 네, 좋아합니다. 창에 소송 당했더라고 하신 분인데. 네, 그러니까요. 아니, 네. 오해하실까 봐. 네. 이 배튼을 듣는 KBSN 선배들 후배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오해할까 봐. 말을 길게 하니까 더 의심스러우니까 빨리 선물 받을 분 발표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9616님, 이등병 때 착한 상병선임이 안독정에서 저 지금 사연 읽고 있어요. 어떡해요. 선물 받은 분이더라고요. 네. 9616님, 1169님, 8181님, 1009님, 4664님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주제는 뭘로 해볼까요? 다음 주는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불편해서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가 아닌 불쌍한 것은 불쌍한 것이다로 함께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불쌍하고 보내... 진짜 큰일 났다. 지금 머릿속에 KBSN밖에 없어. 채팅창에 최희 목동 출발이라고 왔어요. 아, 네. 아니에요. 네. 크리스마스 시즌을 불쌍하게 보내고 있을 청취자분들에게 무려 백화점 상품권을 쏠 건데요. 자세한 코너 소식은 이번 주 중에 베스타그램과 베텐 홈페이지에 공지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참여해주세요. 네. 크리스마스니까 여러분 크게 쏩니다. 네. 24일 생록방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인사는 윤태진 씨에게 맡기죠. 네. 끝곡은 러블리즈의 종소리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